어제 제가 이 쇼게임 리키 파울로도 영상 올리면서 쇼게임에 그 글에 제가 적어놓은 게 저는 이때까지 골프를 뭐 한 이제 한 7년 반 뭐 이렇게 이제 8년째 접어들이죠. 근데 보통 골프는 정확성, 일관성, 그 다음에 하나의 구질, 그 다음에 뭔가 일관적인 스윙을 해서 그거를로 그린을 노려야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는 뭐 다양한 걸 좋아합니다. 뭐 페이드, 드로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프로 레벨이고, 아, 그 다음에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한 7년 반 이렇게 하면서 단 한 번도 일관성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정말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샷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드로우를 잘 낼까, 어떻게 하면 페이드는 저는 잘 내거든요. 뭐 탄도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강한 탄도를 높이는 탄도를 쓸 수 있을까, 낮은 탄도를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탄도가 높은데 그게 또 이제 어프로치 같은 뽕샷을 하는 이제 띄우는 굉장히 소프트한 거. 뭐 그 다음에 낮은 탄도라도 굴리는, 아니면 낮은 탄도라도 뭐 스탑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린 같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뭐 일정하게, 그리고 저는 똑바로 날리는 거는 뭐 왼팔 스윙 있으니까 똑바로 날리는 거는 뭐 왼팔 스윙만 하면 되고, 그런 데서 내가 항상 같은 구질로 내리 뭐 정확하게 내가 요거는 이제 7번이니까 뭐 140, 150에 정확하게 거기에 공을 모으겠다, 같은 구질로. 저는 이런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 같은 구질로 치는 거는 그냥 내가 연습을 하도 많이 하니까 편한 구질이 있거든요. 자기한테 뭐 페이드가 편한, 슬라이스를 잘 내는 사람은 페이드가 편하고, 저는 저도 슬라이스를 잘 내기 때문에 드로우 쪽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드로우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뭐 골프로 이제 말하면은 저는 페이드만 치면 돼요. 페이드를 잘 치니까 페이드를 정말 그냥 뭐 쉽게 치거든요, 저는. 예. 그 뭐 옛날에 슬라이스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저는 드로우도 연습을 항상 합니다. 예. 왜냐면 드로우가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예. 도그렉이라든지 아니면 핀이 왼쪽이라든지, 뭐 프로들이 보면은 어디 위치에 핀이 있든 똑같은 구질로 안 치죠. 예. 그죠? 타이거즈는 보통 100미터 쪽에서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컷샷으로 때려요. 근데 전에 엊그저께 저번 주가 경기 보니까 나무가 가려져 있으니까 컷샷을 못하니까 그냥 드로우로 치더라고요. 드로우로 치는데 핀 옆에 딱 붙이더라고요. 네. 보통 거의 한 90% 이상 그 상황에서는 컷샷으로 때리는데, 네. 컷샷이 장점이니까. 근데 나무가 이렇게 가리면 나무 맞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돌려치더라고요. 근데 뭐 걷다 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연습을 할 때 항상 내가 뭘 어떤 구질을 만들까를 정하고 그걸 연습을 합니다. 만약에 일단은 구질이나 탄도를 높이고 싶다. 탄도를 높이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탄도를 높이는 연습을 할 때 또 이걸 많이 안 해요. 그냥 탄도가 어느 정도 높은 다음에 높게 연습을 하고 충분히 많이 띄우는 높게 연습을 하면 발사각이 한 21.6도 나오죠? 7번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뭐 제가 연습 방향을 정합니다. 아, 21.6도를 내가 낼 수 있으면 요거보다 더 높일 수가 있을까? 만약에 더 높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렇게 더 높이면은 23.6도. 그러면은 높일 때 보통 탄도를 조절할 때는 여기서 보통 공을 왼쪽에 놓고 뭐 이런 쪽으로 오른쪽으로 놓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공 위치는 별로 안 내요. 탄도 높이고 싶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그냥 이렇게만 고개만 올라오면 탄도가 뜨거든요. 네, 그냥 공 위치 똑같아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탄도를 띄우고 싶을 때는 고개를 약간 이쪽으로 해주는 게 뭔가 탄도가 뜨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 탄도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충분히 나서 14.7도 나왔죠. 그렇다고 뭐 똑바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탄도를 낮추는 방법은 공 위치를 변경을 하면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왜냐면 드로프트가 그냥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알아서 부채가 뜨고 오른쪽으로 가면 알아서 이렇게 놔주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자기 스윙을 해도 로프트 때문에 로프트가 이미 변경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뜨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한 가지 스윙으로 공 위치를 바꿔서 그냥 똑같은 스윙을 하지, 내가 어떤 거의 몸으로 어떻게 뭐 척추가 이러든 아니면 얼굴이 어디로 가든 시선이 어디로 가든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내 몸을 동작을 해야 공을
자유자재로 탄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겠죠. 그죠? 그냥 나 자기는 한 가지씩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이체를 바꾸면서 항상 그냥 똑같은 수면을 하니까 하나밖에 모르는데, 저는 뭐, 요렇게 하면은, 아, 공 뜨네. 아, 요렇게 하면은 공 낮춰지네.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제가 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많은 거예요. 결국 사람은 이제 몸통 문해야 돼. 몸을 써서 뭐 팔을 쓰든 몸을 쓰든 손목을 쓰든 몸을 써서 이 클럽을 다뤄서 이 공을 잘 날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 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을수록 그거를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방금 했던 게 14.7도 나왔다. 그러면은 탄도를 띄울 때는 약간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이렇게 떠요. 그럼 반대로 탄도를 낮춘다라고 생각하면 중심이 왼쪽으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몸의 기울기가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면은 그냥 공 위치가 똑같아도 어이씨 똑같아도 너무 내가 훔쳤네. 한번 낮출 대로 낮춰볼게요. 공 위치를 똑같게 하고 스윙으로 레디 12.4도 뭐 2도 낮아졌다? 네, 뭐 더 낮출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낮추려면은 내가 몸도 약간 눌리는 형식으로 돼야 되고 로프트도 더 세워야 되고 뭐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이 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로프트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 것도 생기겠죠. 그 다음에 저는 뭐 구질 지금 이제 탄도였으니까 구질이다 페이드를 주고 싶다 약간 덜 돌아왔네. 그러면은 요게 뭐 일관성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 그림이 안 갔으니까 이건 실패다. 아니 그럼 요 구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요런 구질도 만약에 요런 상황에서 요쪽으로 고칠 때 요쪽으로 치면 아 그러면 내가 요 정도를 치면은 돌아오진 않지만 약간 왼쪽으로 출발해서 약간의 페이드가 걸리네. 그러면은 조금 더 돌아오게 만들어 볼까. 약간 우측으로 갔네요. 이러면서 이제 내 몸에 대한 이해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면은 공이 어느 쪽으로 갈까? 레디? 이 정도 치면 이제 딱 좋은 페이드가 나오죠? 컷샷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잘하는 구질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래도 들어오다. 레디?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드로우가 걸리면서 아 드로우를 칠 때는 내가 뭔가 페이드를 칠 때는 요 속으로 이제 중심이 같이 가면서 호재를 밀어야 되거든요. 밀면서 그대로 계속 쭉 밀어주는 그런 방식이지만 드로우는 인으로 빼서 탕 튕기는 채를 탕 튕기는 느낌으로 딱 치면은 드로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몸과 채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헤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제가 일관성이 뭐 물론 프로 레벨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언더 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추어 치고는 저는 정확성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정확성 연습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예, 일관성을 한 번도 연습한 적도 없는데 무조건 오만 구질을 다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골프 초창기 때부터 어르신들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너는 너무 이상한 연습을 많이 한다. 뭐 드라이버도 200m 보내고 드라이버 장타 풀지 말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거리가 구질이 아닌 똑바로 하나의 구질. 뭐 드로우를 치든 페이드를 치든 똑바로 치든 하나의 구질만 해서 그렇게 해야 골프는 잘 되는데 너는 너무 이상한 연습을 많이 한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신 저한테 하신 이제 어르신들은 지금은 저한테 상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저랑 치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스크린 대강대강 쳐도 뭐 기본 언더 이상은 충분히 내니까. 예, 그리고 실력 면에서도 저는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분들은 뭐 물론 연습량도 똑같겠죠. 뭐 어르신들이고, 그 다음에 골프를 취미로 즐기고 저는 그나마 연습이나 마인드는 프로 정하기 연습량에도 차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분들은 아까 말한 똑같은 구질로 그냥 똑같이 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구질로 치는데 그게 미스샷이 나면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못하니까 그죠? 근데 나는 내가 미스샷이 나와서 오늘은 왜 이래 드로우가 안 먹지 아 오늘은 드로우를 연습하고 드로우를 잘 친다고 생각 드로우 안 되네 그러면 아씨 오늘은 컨디션이나 아니면 내가 아직 드로우가 잘하니까 페이드를 쳐야지 페이드를 치면 되거든요. 라운딩을 페이드로 다 합니다. 그리고 페이드가 안 되는 날은 아 오늘은 왠지 페이드가
내가 손목을 많이 돌리는 걸 연습해서 페이드는 손목을 이렇게 확 돌리면은 페이드가 잘 안 걸리니까 어? 내가 손목을 많이 돌리는 연습을 했네. 아 그래서 이 페이드가 약간의 스트레이트성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저는 스트레이트라고 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수정을 이 즉흥적으로 하는 내가 이번 홀에서 드라이브를 쳤는데 약간 페이드를 친다 해도 스트레이트로 나간다. 어? 그러면은 아 내가 페이드를 치는 것보다 릴리즈가 좀 더 늘었구나. 그럼 다음 홀에는 에이밍을 좀 스트레이트로 조절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거. 홀마다 홀마다 내 컨디션에 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어느 구질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자기도. 네. 그 사람이 뭐 손목을 일정하게 매일 뭐 이렇게 뭐 일정한 속도로 뭐 계속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근육에 뭐 그런 것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항상 다른 구질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쇼게임도 마찬가지 그렇게 연습을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쳐볼게요 그냥 똑바로 날라가죠? 세게는 안 칠게요 지금 손가락이 그냥 계속 일관적으로 쳐볼게요 레디 약간 왼쪽으로 밀렸지만 요 정도면 뭐 그린홈이죠 뭐 왼쪽으로 밀려도 뭐 한 5미터 정도 밀렸으니까 계속 쳐볼게요 레디 약간 요것도 왼쪽으로 요 정도 편차는 달궈주가 납니다 무조건 달궈주나 프로라고 그린에 뭐 한 5미터 안쪽에 공을 다 모으는 거 아니에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프로는 공을 무조건 다 모아가지고 버디를 그냥 다다다닥 하는 게 아니고 설거지 능력이 좋은 거예요 설거지 공이 잘못 갔을 때 그걸 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게 프로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레벨이 높은 뭐 세계 탑 프로가 만약에 파3에서 150m 친다 7번으로 친다 그러면은 진짜 뭐 한 100개를 치면 100개가 다 이상한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 100개를 다 거의 한 90%를 파 처리를 하죠 그게 프로지 100개를 5미터 안쪽에 다 넣어놓고 다 버디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거는 그냥 편차가 조금 작은 거예요 무조건 핀에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일관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전 세계 어떤 프로도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방향성도 좋았죠? 아까 말하다가 자꾸 왼쪽으로 요새 제가 손목 돌리는 걸 엄청 많이 연습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돌리면 약간 왼쪽으로 가네요 다시 레디 저 이것도 방향 굉장히 좋죠? 저희 공개 지금 잘 맞았는데 어디가 다시 한 번 더 쳐볼게요 레디 바로 가자 사이드 스핀이 78로 왔다 이것도 바로 가자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연습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정말 연습을 아예 안 했습니다 일관성을 그냥 일관성은 제가 게임을 할 때 스크린을 칠 때 스크린을 많이 쳤습니다 필드보다 스크린을 칠 때 그냥 내가 편한 구질로 그냥 노리는 거죠 계속 파3든 아니면 150m 140m든 뭐 그렇게 그냥 게임을 하면서 아 내가 편한 구질로 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 시험을 한다 내가 연습을 잘하고 있는지 구구질을 만들 때는 저는 또 게임도 구구질로 치지만 돈 내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칠 수는 없겠죠 돈을 꼬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때 돈 내기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일 때는 저한테 제일 편한 구질로 항상 치겠죠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그냥 그 구질로 자꾸 쳐보는 게 자기의 일관성을 늘려주는 거지 게임도 아닌데 연습장에서 그냥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핀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뭐 이렇게 골프가 일관성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다양한 걸 많이 하면 내가 만약에 페이드로 칠 수 있고 드로우도 칠 수 있다 이렇게 드로우도 칠 수 있다 그러면은 페이드와 드로우 페이드가 치는 방법에 대한 내가 몸에 이해가 있고 드로우를 치는 대한 몸에 이해가 있으니까 그냥 둘 다 좀 섞어가지고 페이드도 아니고 드로우도 아닌 그냥 친다 그럼 이렇게 똑바로 날리는 거예요 똑바로 날리는 연습도 안 합니다 똑바로 날리는 건 왼팔 스윙은 똑바로 날리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양손을 잡고 스윙할 때는 똑바로 날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연습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드로우를 한번 빼보신 게 나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예쁜 드로우에 150에 꽂히고 딱딱 스탑 150.57 네. 1미터 안쪽에 붙였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정말 마찬가지 이거를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자꾸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와 나는 이제 요 구질이 이제 내가 뭔가 있으니까 요 구질로 이제 무조건 필드에서 핀에 붙여야지 요 구질만 계속 연습한다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렇다고 아까 말한 제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다양한 걸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엔 일관성도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저는 항상 다른 운동,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탁구 요새 유튜브 보면은 탁구는 뭐 일관성이 막 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쳐야 되는데 무슨 물론 떡다이 하고 뭐 그렇게 항상 스매싱만 연습하고 뭐 이런 일관성도 하긴 하지만 경기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은 진짜 뭐 저기 있는 촛불꾸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일관성이 필요한 것들 그런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런 연습을 안 했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걸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늘어가는 거지 일관성만 연습을 하면은 다양성을 오히려 더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질 연습을 많이 했어요. 탄도 연습, 구질 연습 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추어는 이런 소리 이제 일반 사람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라, 구질을 해라. 그러면 과연 프로들은 한 가지만 할까요? 그리고 프로들은 다양한 걸 못할까요? 그리고 누가 더 아마추어와 프로 중에 다양한 걸 누가 더 잘할까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프로는 얼마나 신기한 곳에서도 막 다 뭐 그림 쪽으로 다 써거든요. 뭐 나무가 있든 뭐가 있든 나무가 있어가지고 띄우든 뭐 이런 그런 게 프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쵸? 공은 똑바로 안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한결같이 안 날아가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자꾸 캐치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걸 연습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